버섯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먼저 다양한 버섯을 넣어 전골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 하면 서럽다고 하는 능이버섯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쌀이버섯이 있는데 우리인데서는 쌀이버섯을 닭고기 맛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그만짝 담백하고 맛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골 같은 데는 쌀이버섯이 반드시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느타리버섯. 요거는 개암버섯이라고 말하는 밤버섯이에요. 뭐 독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버섯이 개암버섯이. 그래서 오늘 이 버섯이 네 가지. 시원한 맛을 낼 물을 나박하게 썰어주고 배추와 당근 등 각종 채소를 준비합니다. 재료만 해도 좋게 열 가지는 넘어 보이는데요. 버섯이 흔한 이 계절에만 가능한 요리라고 합니다. 사태살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전골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소고기 밑간에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일단은 소고기에다 밑간을 하는 거. 밑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밑간을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표고 송이가 다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고기에다 제일 먼저 밑간을 해야 돼요. 간장과 마늘, 참기름을 넣고 소고기를 재워둘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짜지 않고 삼삼하게 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기에 밑간을 하면 잡내가 사라지고 간이 잘 배서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고 하죠. 자,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정갈하게 담아주는데요. 맨 아래 물을 깔고 녹두나무를 수북하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버섯을 종류별로 예쁘게 둘러주면 마치 냄비에 한 송이의 꽃이 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골 요리에 중요한 육수만 남았습니다. 육수 하면 이게 오늘이 소고기하고 버섯을 넣고 하는 전골인데 여기다 엉뚱한 거를 넣으면 육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 사태살을 미리 여기다 육수를 좀 빼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맹물을 넣게 되면 또 이런 것들에서 제멋대로 맛이 막 제멋대로 나오게 되면 어우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이 버섯이지만 그래도 맹물을 넣는 것보다도 자기 고기에 육수를 좀 해서 넣는 게 좋죠. 고기보다도 버섯이 더 맛있는 계절입니다. 버섯을 산속의 소고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버섯은 채소와 과일에 있는 무기질 그리고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함유된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무나 배추가 한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다 먼저 그거를 풍부하게 많이 좀 깔아주고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한 버섯들을 돌려놓고 고기 넣고 그 다음 육수 붓고 그 다음엔 뭐 우리가 번호들은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올려놓고 바글바글바글 끓으면 먹으면 되지. 참 쉽죠?